이제서야 모든 것이 확실하고 분명해져. 수라를 들 때마다 심해지던 잠보대, 잠에서 깰 때마다 더 해가 되신다. 왜 이제야 눈치챘는지 분통하고 분통하다 물은 사드신 유배가 옥상에 일단락 되는 듯 하였으나 그럼에도 추상의 초록증은 나를 더 심해져 만났다. 나 역시 우리의 신들이 확실한 진단을 받게 되었으니 추상의 초록증은 명백히 독에 중독된 병증인 것이라. 그리고 마침내 노론이 임금을 해야 하는 확실한 진자를 찾게 되었으니 나만 아는 이야기 수많은 날 수많은 밤 발로 뛰며 영탐한 증거들 은밀한 만남 나만 아는 이야기 기막힌 남김없이 적어가니 성상을 시해하려는 역적을 고발하리라. 첫 번째 대급수 대급수 선원의 국상 때 자객을 보내 세자일시 두상 죽이려는 것 자객을 보내 미치지 않고서요. 두 번째 평대수 선원의 무지를 위조하여서 세자일시 두상 탈출시키는 것 감히 임금의 유언을 조작하려도록. 세 번째 소급수 김상궁에게 으로 댕겨두어 수라상에 도견 놓는 것 도견. 그리고 이제 나도록 일국의 세자인 나에게 임금에게 돈을 올리라 명령하는 것인가. 과연 임금은 석달 전부터 수라를 들 때마다 토하거나 쓰러지는 일이 잦았으니 그때부터 독에 중독된 것입니다. 이미 독에 중독되었다. 이 모두가 모두가를 왕으로 추대하리라. 지금 내 손으로 왕실을 무너뜨리란 말이냐. 너희들의 영모에 박점을 찍지 않을 것이다. 나만 알고 이젠 못 알아야 이야기 나만 알던 이야기 나만 아는 이야기 모두가 알게 돼. 바람이 선선하니 좋구나. 전하, 어인일로 저를 산책에 부르셨습니다. 나를 위하여 마음 상하였느냐. 전하가 하신 일에 어찌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? 난 아직도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꿈꾸고 있다. 혹여라도 팔다리가 잘리다 생각지는 마라. 내 때를 봐서 그들을 복권시켜줄 터이니. 그렇다면 한시라도 빨리 그리하여 주십시오. 뭐라? 지금 당장 저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. 저는 아직도 그들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게 전하는 노론을 모릅니다. 내 어미를 죽인 그들을 내 어찌 모른다 하느냐. 모르십니다. 더 한 짓도 할 수 있는 그들의 탐욕을 전하는 모르십니다. 그러면 너는 다 안다는 것이냐? 말해보라. 나는 모르고 너는 아는 그것을 당장 말하라. 세상 천지가 다 아는 것을 왜 전하만 모르십니까? 이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건 너다. 제가 가장 모르는 건 전하입니다. 제가 알던 전화가 받은지 이 모든 게 전화의 뜻입니까? 홍수찬의 뜻은 아닙니까? 이보게
어떻게 세지? 홍수찬이 전하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문을 멸망시킨 노른들에게 복수하는 것, 그것 아닙니까? 이번에는 네가 나를 복두같이 취급하는 게 전하!